전 세계에 그 수십억의 영혼들을 변화시켰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가지의 기본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마지막 넷째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우리에게 복음적인 기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줘서 이 책이 지금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고 깨닫게 해 주시는 책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네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나름대로는 설교할 내용들을 찾다가 기본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제 2월 달에 전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는 이제 정의를 내리기는 했지만은 다 하나같이 어떤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집중이 되고, 내가 과연 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행동, 실천적인 면에만 먼저 집중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기도하자, 예배하자, 뭐 큐티하자, 섬기자, 이런 얘기들의 주제들이 끄집어내기 시작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일에 대한 것, 행동에 대한 것, 이전에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감동을 받게 되고, 과연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인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성경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7장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이 기본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단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고, 성경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이 당연한 것이 발견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좀 찾아가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거, 이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얘기는 뭐 아주 길지만은 뭐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실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매우 강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참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목소리도 막 경상도 말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좀 이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블레셋은 항상 우리를 압제하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목을 쥐는 거예요. 막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불렛의 공격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다 써야 하는 것이 이 죄인 된 인간의 실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요 몰아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이래 삶을 되짚어보면서 참 주일이 가까워 올수록 굉장히 내 모습에서 전투적인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니 주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이구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엎드리게 되고 더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하게 되고 참 이 사명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집중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뭘 하고 내가 성도요 목사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행동 이전에.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내 행동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이거는 나의 행동에 관한 어떤 그것으로 인한 의가 전혀 없어요. 때로는요. 가정 안에서 가정의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세요. 때로는요. 이 속에서 가슴 벅찬 새 비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깨닫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긴급한 상황을 막 우리 가운데 막 불어넣어 주셔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저는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의 그 영적 지도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큐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큐티 했는 거고 계속 이제 스토리가 되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눈을 돌리면은요, 우상 섬기고요. 조금만 힘들면은요, 불평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지도자와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볼때 옛날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내가 저거 다 죽여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봐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끌고 가세요. 누구를 봐서? 모세를 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인물입니다. 그는 결국 율법을 만들어서 전해주기는 했지만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한데도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자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들이 지금 이 사무엘 때 왔다고 해서 쉽게 바뀝니까? 잘안 바뀝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인생들이 된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입니다. 인생들이요, 잘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 얘기한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그 종족이 우리 종족이에요. 얼마나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안 바뀌는지,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고 자기 소견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인간인 거예요. 눈만 돌리면 우상 섬기고 눈만 돌리면 하나님 꾸뜩과 탈선해 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5절에 보면은 작정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진짜 그들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습성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이 사무엘의 이 지도력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전혀 발휘되지 않는 지도력. 그러니까 큰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정도 못 다루실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인간의 모습 자체는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게 인간을 보면은요,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그냥 답이 없어요, 답이. 오늘 본문 앞서 이야기들이 필요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서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법궤를.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밖에 없어요. 거기 빼앗아갔던 법궤를 자기들의 신상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의 머리가 박살이 꺾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니까는 블레셋 다른 지역에서 막 전염병이 새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다시 되돌려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 벳세메스라고, 이스라엘 진영이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이 벳세메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야, 손을 대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일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성읍,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그 성읍이라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부 살도록 해준 땅들이 있어요. 성경에 좀 자세히 보면은 그곳에서 이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엔 거룩한 레위인들이 거주하던 동네였는데,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규례를 너무나도 잘알 텐데 그걸 들여다봤을까? 의문인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생활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잊어버리겠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태해졌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레위인이었는가. 이게 막 자꾸만, 이게,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던 거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누가 과연 그 앞에 서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 참 두려웠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는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겠구나. 그러나, 이 정말 하나님의 그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어느 편에 여러분들 더 가깝습니까? 이 벳세메스 성도들은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자기들이 사는 바로 붙은 윗동네가 있어요. 윗동네 기랏 이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일컫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20년을 두고 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20년이 짧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어요, 그죠?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요, 이 20년 사이에 백성들은 블레셋의 억압을 다시 강하게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20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 고통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물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음에도 그거를 더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방치해두고 20년을 지내면서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는 것이요,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적 표현으로 보면은요, 억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아가지고 한탄과 이 울분을 토하면서 울었다는 표현이 사모했다라고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놀고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요, 그 당시 사무엘이 이 20여 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본데, 그때 선지학교를 세워서 사역자들을 키우고 있었을 것이다.
블레셋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자신을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밤낮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그런 내면의 마음이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요, 죄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종이에요. 노예고요. 죄인이고요. 긍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상태를 잘 보면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 인간의 상태를 보면은요, 세상 신들과 우상들을 자기 가까이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상태를 보니까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려고 해요. 인간의 상태를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그 손에 목재여 살고 있는 존재예요. 날 억압받고 20여 년 동안 말이죠. 목재여가지고 블레셋의 그 손아귀에 목기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는 행동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게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만 생각을 하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백성들, 블레셋의 목재여가 살아가는 이 상태에 놓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나 이미 구원받았어요. 막내 뜻대로 살아도, 막 구원받으면 그 잘못된 복음 아닙니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안 보려고 하는 거냐고요. 인간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인간은요, 세상 신들과 우상들에게 전심으로 그냥 마음이 다 뺏겨요. 인간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아요. 인간은요, 하나님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꼼짝없이 목재여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실존적 상태,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깨닫고 깊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는 완전 불가능한 놈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되는 놈이네요. 나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나는 정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복음이.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자꾸 뭘 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존재를 생각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네가 저 그 죄의 속박에서, 올무의 속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눈치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분이에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7장의 뒷부분에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승리시키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무엘은요, 인간의 이 상태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 정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억눌렸습니까? 법궤를 찾아서 야 만세라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만 한쪽에 방치해 놔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사무엘의 그 강력한 리더십,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했어요. 억눌리고 눌림당하고 서름당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섬긴다라고 하는 행동 이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안 버리시기로 작정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겨도 하나님이 안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난 구원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존재구나. 네가 아무리 버텨봐라, 하나님 안 구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그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악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 말이죠. 죄인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도. 근데 이렇게 악한 습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진짜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당연한 일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당연하잖아요. 본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라 웨스트 오버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인 타라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면서 생각하고 또 배우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참된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머니의 그 끝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신념,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자아 간의 그 갈등과 대립이 끝이 나지 않아요. 자기가 성공을 하고요, 위대하게 박사를 받고요, 위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는 자리까지 올랐어도요, 이 어머니의 그 종교적 신념과 자신이 생각, 배우고자 하는 생각의 갈등은요,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게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저거를 추구해서 얻어내면 나는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란 말이죠. 이 세상 하지 갈 때까지 우리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이민사회, 미국 이민사회 속에서 겪어나가고 있는 이민자들, 즉 우리들의 갈등과 대립과 고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이시다라 말이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하신즉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게 다 치우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만큼 우리가 죄가 많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떠벌려도 실제로는 종이다.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껍데기의 변신이 아닙니다. 죄된 본성의 근본적 변화라는 인간 스스로는요, 이걸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신은 하겠죠. 근데 변화는요,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수술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새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셔야 되고요, 그분의 필요를 느끼셔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강력한 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 미스바를 일컬어서 우리는 미스바 대각성 회개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은요,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이야,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역사들 아닙니까?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며 불며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견딜 수 없어. 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나쁜 놈이었는지를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에요. 블레셋은 항상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권사에게, 저 집사에게 내가 오늘 내가 은혜를 주리라 이래 생각할 때요. 항상 블레셋은요. 노려보다가죠. 그때에 쏙 들어와가 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은혜 받는 그 찰나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혀 대비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전쟁할 대안도 안 세웠는데 지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블레셋이 치고 들어가지고 몰살시키려고 온 거예요. 뭔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세상의 시스템과 사무엘이 사용하는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날 필요한 영적 리더자의 모습이 아닐까. 백성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엉엉 울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이제는 우상 다 제거하고 이제는 이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지만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님,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하소서. 그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요,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와서요,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시스템이 좋다 해도요,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요, 얼마나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까? 그걸 들고 온다 해도 사무엘은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요약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런 것이 가동되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빨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놈들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은요 양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양 잡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이 블레셋의 공격에 대응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봉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어디 가십니까?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바다 기도합시다.
바땅 예배 드리고 밥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실 때에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고요. 직분자들은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함이요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될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얼마나 위대하시며 고마우신 존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점점 악한 길로 내리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고 오직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옮겨주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자신을 전부 드려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